이번 시간에는 한자 부수 12획에 해당하는 누를 황 기장 서자에 대해서 타자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황자입니다. 파자를 해보면 서물립이죠. 그 다음 하나일입니다. 그 다음 밭전이죠. 밭전에서 이 뚫을 곤이 위로 올라오면 자유로울 유자죠. 그 다음 나물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방팔방이 되겠습니다. 밭에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하니까 사방팔방 누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잡초가 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잡초가 무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잡초가 무성하면 겨울에는 누른빛을 띠죠. 그래서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21년 동안 밭을 자유롭게 방치를 하니까 사방팔방 어떻게 된다? 잡초가 누렇게 된다 해서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 서자입니다. 기장. 기장은 오곡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곡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화죠. 그래서는 덜잎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이냐 덜잎 비슷하죠. 자, 정확하게 쓰면 사람인 덜잎은 아랫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좌측으로 약간 올라가죠. 고개를 숙여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덜잎. 여기서는 덜잎으로 풀이해야 됩니다. 곡식의 벽과에 속하면서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그 품종은 기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벽과에 속하면서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찰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장 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하는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형문자라 하여 상형문자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글자를 가지고 풀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금을흙, 바느질할치, 누를황, 기장서 마찬가지였죠. 한자사랑의 파자분석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풀이하는 2024년 현재 시점의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 부수 12획에 대해서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흙입니다. 창문창입니다. 창문창. 5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애워 사이 있는데 작은 것이 하나 있죠. 창문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흙토입니다. 불하죠. 흙으로 만든 곳에 불을 지피면은 창문에 뭐가 올라온다?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창문은 굴뚝을 의미하게 되겠죠. 굴뚝. 흙으로 만든 굴뚝에 아래에 불을 지피면 여기에 구멍에 창문 구멍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검을 흙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느질할 치자입니다. 설파자 분석을 해보면 일업 일을 하다는 뜻입니다. 일업. 그 다음 아래에 보이는 글자가 수근근을 찾아내야 됩니다. 수근근. 수근근. 천 헌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근근을 딱 찾아내면 남은 게 뭐죠? 작을 소 위에도 작을 소입니다. 바깥에도 작고 안쪽에도 작다는 뜻이 뭐냐면 바느질을 한단 말이죠. 위에도 바느질이 되어야 되지만
아래에도 바느질이 되겠죠. 그 바느질은 촘촘히 하니까 작은 뭡니까? 크게 이렇게 깊는 것이 아니고 작게 작게 촘촘히 바느질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느질 할치. 자, 바느질 할치. 숙은 헝겊을 깁는 일을 하는데 내부에도 작게, 외부에도 작게 바느질을 한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느질할 치자가 됩니다. 다시 금을역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창. 옥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입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8천자를 풀이 하면서 이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가 약 40여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보라발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머리는 위에 사용되는 것을 머리, 아래쪽에는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발, 흙토죠. 흙으로 만든 여기서는 꿀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흙으로 만든 꿀뚝에 아랫부분에 불을 지피면, 불을 떼게 되면은 창문, 꿀뚝 구멍에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검을 흙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와룡입니다. 와룡. 누울와 용용자입니다. 용용자부터 먼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이죠, 설립. 그 다음, 곡유육.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을. 여기서는 곡유육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릴복. 몸기. 석삼. 일삼할 때 석삼 말이죠. 삼삼하다. 애매모호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몸을 세웁니다. 몸을. 용인이 몸을 세웁니다. 자신의 몸을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실체는 삼삼합니다. 실제로 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명이 용을 그리게 되면 100명이 다 용의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용용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누울와자입니다. 신하 신이죠. 사람인입니다. 신하인 사람은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하다. 계속 허리를 숙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하가, 아, 뭡니까? 신하가, 신하인 사람이 허리를 굽혀 있으니까 마치 저녁에 침대에 잠자러 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울 자가 되겠습니다. 와룡. 누워있는 뭐죠? 용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용용자 설명해 보면 설립, 곡유육, 여기선 다롤이 아닙니다. 다로는 통상적으로 오른쪽에 사용 많이 됩니다. 오른쪽. 발걸명 하면은 오른쪽에 사용되어 있죠. 발걸명. 오른쪽에 사용됩니다. 좌측에는 주로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곡유육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덩어리를 세웁니다. 용이. 알리기 위해서. 몸기자죠. 자신의 몸을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실체는 삼삼하다. 석삼, 삼삼할 삼. 용용자가 되겠습니다.